완전 그냥 저랑 연관 없는 게임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완전 다른 유튜버분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댓글에 장작이라는 닉네임을 다신 분이 댓글을 단 거야. 그걸 봤어 내가. 야. 야. 아니 근데 갑자기 할 말이 떠올랐어. 그 뭐냐, 내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? 근데 막 이것저것 보다가 완전 그냥 저랑 연관 없는 게임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완전 다른 유튜버분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댓글에 장작이라는 닉네임을 다신 분이 댓글을 단 거야. 그걸 봤어 내가. 장작이라고 진짜 딱 대놓고 있는데 그게 배대신 거예요. 좋아요를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. 와, 그걸 보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. 내 채널에서 내가 올린 영상에 장작분들이 댓글 다는 거는 솔직히 별로 안 놀랍잖아. 근데 다른 곳에서 쇼츠 영상 있잖아, 짧은 영상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무작위로 나오는 건데 와, 거기 댓글에 배대수로 장작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야. 아, 이분들이 진짜 내 팬닉을 달고 이렇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 생활을 하고 있구나. 뭔가 되게 엄청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좋았다고요. 저를 좋아해주시는 장작분들이 닉네임을 이렇게 장작이라고 딱 걸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는 거를 보니까 와,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아, 내가 거기에다가 와 장작이다 이러고 댓글을 진짜 너무 달고 싶었는데 살았어 다행히도. 왜냐면 그건 다른 사람 채널이잖아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영상 얘기를 안 하고 그 댓글에서 이제 서로 아는 척을 하면 완전 민폐란 말이에요. 그래서 참았는데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댓글 다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. 장작이라는 팬닉을 달고 좋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달아줘. 댓글 좋아요가 진짜 되게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되게 중요하거든.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좀 자잘한 거라도 좋아. 아주 간단한 거라도 좋으니까 완전 그냥 헛소리 말고 영상을 봤으면은 진짜 짧게 그냥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도만 해줘도 엄청 크게 도움이 많이 돼요. 예전에는 막 내가 컨텐츠 올리면은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었거든. 그래서 조회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나와도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댓글이 안 달리니까 그냥 이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? 내 유튜브 채널이 일상이 돼버렸나봐. 그니까 익숙해진 거지.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영상만 딱 보고 지나치는 것 같아요.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제가 유튜버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힘든 요소가 아닐까. 우리 장작분들이 다시 힘내서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. 좋아요도 도움이 많이 돼요. 영상이 노출되는 거에 좋아요도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난 댓글 같아. 여러분들의 관심,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댓글 하나로 되게 크게 갈리거든요. 구독자 수가 낮아도 좋아, 좋아요 수도 적어도 좋은데 댓글이 많이 달리면은 이제 아, 이 사람이 내 영상을 봤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라서 댓글을 보면서 되게 응원도 많이 받고 그래요.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보면은 와, 이건 진짜 알차게 잘 봤다 하면은 감사한 느낌으로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어요. 저 또한 그렇거든요. 제가 뭐 좀 다른 저랑 연관없는 그런 채널 가가지고 댓글을 달면은 아, 이게 또 빨대 꼽네 막 모기짓하네 이러는데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.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시면요 다른 이제 유튜버들 있잖아, 구독자 수 어느 정도 있는 규모 있는 유튜버가 댓글 달면 진짜 좋아해요. 진짜 엄청 힘이 된단 말이야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100만 유튜버가 와가지고 아, 영상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라고 댓글을 딱 달았다고 상상을 해봐요. 여러분들이 기분이 엄청 좋단 말이에요. 인정을 받는 느낌이라고. 그리고 이게 모기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진짜 이 모기짓이 안 됩니다. 다른 사람 채널을 가서 내가 아무리 백날 첫날 댓글을 열심히 단다 할지라도 그 채널만 보시는 분들이 내 채널 와가지고 구독 누를 것 같아? 안 그래. 한 100만 명 중에 한 5천 명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.
근데 그걸로 구독자 수를 모으려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달겠습니까? 제가 댓글 달리는 게 너무 좋다는 걸 아니까 저도 이제 영상을 재밌게 봤으면 이제 댓글을 다는 거죠. 감사한 마음으로. 그런 거는 부정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. 뭐 지금 제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신 장작분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걸 알지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거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. 내가 모기짓을 하는 거면은 그냥 인정을 하고 깔끔하게 그래 이제 안 해야겠다, 욕먹는데 뭐하러 하겠어 이러는데 저한테 득될 거 진짜 하나도 없고 그 영상을 열심히 제작하신 분이 오히려 득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진짜 꾸준하게 댓글을 계속 다는 거예요. 재밌게 본 영상이 있으면.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. 그게 진짜 올바른 시청자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댓글이랑 좋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채널이 마음에 들면 구독 또 눌러주시고 저도 그렇게 하니까요. 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어. 자기가 배댓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유명한 유튜버가 와서 댓글 달아서 뺏겼다고 생각하는 건가? 그 심리를 솔직히 잘 모르겠네. 그렇게 생각하지 마. 여러분들이 댓글 다는 것 자체가 유튜버들한테 되게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. 뭐 그렇습니다.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내 유튜브에도 댓글 좀 많이 달아줘. 요즘 댓글이 잘 안 달려서 좀 힘들어. 아...